덕후 라이브. 맛있어, 엄마 맛이야. 먹어봐. 없어. 그냥 입으로 먹지. 그거 속 이 옷에 닦으면 안 된다. 그거? 포크도 없다. 그냥 나 숟가락질 할 수 있지. 아니요. 네? 잘 못해요. 엄마한테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야? 다른데 중국 음식점에서 이런 맛을 못 느끼니까. 아, 풀어서? 소스는 달달한 모든 야채 본연의 맛이 약간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. 너 야채 잘 먹냐? 가끔씩 땡길 때마다. 파프리카 맛있어. 파프리카 먹어본 적이 없는데. 진짜? 파프리카 맛있어. 아니야? 파프리카는? 네 스타일 아니야? 왜 파프리카도 다 돼? 똑같은데 왜? 배 들어왔어. 이게 뭔 맛이야? 그냥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불고기 백반. 불고기 백반? 예. 네. 해산물 원래 싫어요. 익힌 건 좋아하는데 약간 회나 무나 탈구나 그런 거 진짜 그거 먹으면 진짜 싫어하겠다. 아 맞다. 너 월미도 살잖아. 네. 중국 음식 많이 먹잖아. 네. 그 어때 그럼? 비교했을 때. 비교했을 때요? 응. 우선 솔직히 이게 바로 구워지고 제일 빠듯해요.
그치? 바삭한 건 원탑이고 튀김옷이 이게 훨씬 더 맛있다. 잼민이 신났어? 네. 잼민이라고 하지 말래. 잼민이라고 하면 안 돼? 잼민이들한테 잼민이라고 하면은 킹받냐? 드래블 신조어들은 다 하고 있네. 김혜야 너 소개 좀 해봐. 그래요? 응. 네가 누군지 네 이름이 뭔지 좀 밝혀봐봐. 어디 사는 누군데? 내를 하려나? 그럼 잼민이들끼리는 잼민이라고 그래? 잼민이들끼리는 평소에는 잼민이라 안 하고 뭐 특정 상황 때 너 잼민이 그냥 이러죠. 안녕하세요. 안녕. 말고 해야지. 안녕하세요. 저는 자칭 곽대우의 조카 곽태민입니다. 뭐야 자칭 곽. 난 성공. 성공 있으면 됐거든요. 왜 자칭 곽? 야 자칭 곽대우가 대단한 호칭도 아니고 자칭 타칭이야. 그리고 직업이 배우잖아. 재미는 없대매. 예전 것만 재미가 없대지 요즘은 편집 수역도 늘어가지고 고퀄이 있는데. 편집 수역이 늘었대 작은 엄마. 아까 우리 거 영상 네. 개그가 없어서 재미없다 그랬잖아. 네. 이번 건 어떨 것 같아? 이번 거요? 개그가 있는 거 같아? 보컬 편집만 믿어야 될 것 같아? 0.2% 정도 있었던 것 같아. 그래? 어떤 부분이 개그 부분이 있었을까? 내가 그걸 편집도 안 했어. 네 거 살리라는 얘기 아니야? 전체적인 걸 살리라 이 말이에요. 어떤 걸 전체적으로 살려야 될까? 편집자로서 제가 편집자예요? 내가 편집자로서 들어야 될 것 같아. 듣고 내가 내가 그 편집을 어떻게 알아?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흐름이 잘 나온 것 같아? 잘 나온 것 같아요. 아 그래? 뭐 컷할 부분만 잘 컷하고 잘라낼 게 많을 것 같거든 내가 느끼기에는. 네 솔직히 망한 것 같지? 어. 근데 왜 잼이라는 거예요? 잼민인데? 아 잼민이야? 잼민이? 네. 잼민이가 아니고? 네. 뭐 잼이요? 팍. 잼민이로 수정해야 돼. 또 알아가네. 그럼 너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? 학교 생활이요? 잘은 모르겠어요. 왜 너 스스로는? 내 스스로는 5점 만점 중에는 4점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책 인싸까지는 안 돼도 인싸 정도는 되겠어요. 친구 저 많긴 하죠. 그지? 친구 관계만 좋아도 5점이겠죠? 그치? 그럼 한 5점 줘도 되는 거 아니야? 네 스스로? 아니 몇몇 애들은 약간 저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그냥. 어? 그럼 사이 안 좋은 애들이 여기 와서 악플 다는 거 아니야? 악플 다지 마라! 악플 멈춰! 악플 멈춰! 악플 멈춰! 오늘 이거 나왔다. 이거 하나 쓸 수 있다. 어? 만약에 네가 유튜브를 한다면 너는 뭘 주제로 하고 싶어? 장르? 어. 코믹이나 상황극?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. 상황극? 연기도 좀 관심이 있는 건가? 연기요? 아니 연기에 관심 있는 건 아닌데 학교에서 상황극 막 그럴 때 할 때 너 그때 뭐 그때 애들이 저 잘했다고 막 칭찬해준 애들도 몇몇 많아가지고 머리 너 작은 아빠가 잘라준 적 있었잖아. 그것도 기억 안 나? 네! 기억 안 나? 예. 옛날에 에버랜드 같이 갔던 것도 기억이 안 나. 그거 안 난데. 전문한테 하는 게 약간 기분이 좋아요. 오빠 전문이야. 알고 있긴 한데 왠지 현역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이제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왠지. 이 정도 쉬워. 다음에 내가 잘라줄게. 싫어? 멈춰. 에. 답은.